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음해와 모략, 추악한 공장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결을 패배시킬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저들이 결국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다. 국민을 버리는 정부만 있었을 뿐이었다. 유가족분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슬픔의 시간은 지났다. 분노할 때다. 이제 유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고통의 연대, 우애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족들을 저자들의 맛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유족들도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대를 박수와 함성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모두가 참사의 희생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유가족입니다. 유족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힘으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번 국민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요. 전국에서 촛불이 거센 등불이 들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단체와 정치권도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 범국민 운동 본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퇴진을 밀고 나가는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함께 가는 것이 맞지요. 윤석열 퇴진 범국민운동본부 함께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퇴진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원탁 시국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싸웁시다. 그래야 승리의 날이 속히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계획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단결한 민중만이 승리합니다. 주권자 국민이 결정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주권 혁명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미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제가 책임자를 처벌하자. 여러분들은 처벌하자를 세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처벌하자. 엄벌에 처하자. 여러분들, 윤석열 퇴진을 원하신다면 모든 기력을 마음껏 쏟아내서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